언니. 아니 오랜만이야. 김희선 씨. 아 진짜. 아니 너무 샵친구 샵친구. 아니 어. 근데요 은희 선배님 희선 언니가 여기서 리치 언니거든요. 어. 부자 언니예요. 근데 희선 언니보다 더 부자 언니를 부른다고 했는데 선배님 오신 거예요. 아 진짜? 아니, 무슨 소리야? 야 희선이 얘기 못 들었어? 뭐, 몰라요. 왜? 지금 들을게요. 얘기 좀 해. 야 희선이 얘기 못 들었어? 뭐, 몰라요. 왜? 지금 들을게요. 얘기 좀 해. 지금 그 얘기 몰라 니네? 좋은 소식인다 보다. 좋은 소식인다 보다. 궁금해요. 몰라요. 소식인다 보다. 우와 재밌겠다. 희선이 이제 얘도 학부모잖아. 네. 그 초등학교에서 바자회를 한 거야. 다른데 이제 다른 학급의 엄마들은 뭐 안 쓰는 약간 애들 자전거 그다음에 학용품 뭐 장난감 어, 뭐 해서 어? 거기 네네. 바자회가 그런 거잖아. 어, 우리 업체를 통으로 불렀잖아. 와~ 우리 업체를 통으로 불렀잖아. 와~ 이 사람이 오랫동안 모델로 아 그거는 좋은 일이지. 아 리치 언니. 거기서 와가지고 뿌이. 신상품을 뭐 80% 세일. 와 대박이다. 리치 이게 리치지 이게 리치지. 그러니까 아이들 뭐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한 그 바자회인데 좋은 일 좋은 일 했어요. 아 정말 멋있다. 이게 잘 달려요. 제가 드릴게요. 사람이 제가 가져올게. 선배님 맥주 드시잖아요. 오늘 막 아니야 괜찮아. 뭐 아무거나 괜찮아. 아니 너 국수 주문을 할까요? 제가 국수를 나 나는 평냉. 여기 은지가 기루랑 맞아요. 낙수라기로 찍은 데잖아. 맞아. 기루 선배님 유튜브 촬영 여기서 했어. 그래. 메뉴 좀 주시겠어요? 국수 주문하게. 집사부. 저기요. 요거 하나만 할게요. 하나 해야 돼. 가장 중요한 거. 근데 이거는 어떻게 편집이 될까? 그러니까 선생님. 나는 손들면 돼. 들기름에. 들기름 손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먹고 노는 저는 평냉. 저도 평냉. 아, 그럼 나 평냉. 다시 할게요. 다시. 아, 뭐 아니 뭐가 있는데 좀 이거 보여드릴게요. 나 해 주고 손을 불러 그래, 이놈아. 이거 적을게요, 저희. 자, 냉면 주세요, 주세요. 비빔 메밀, 들기름 메밀. 시원한 건 뭐예요? 냉면, 평, 강인 냉면. 강인 냉면이랑 비빔면. 냉면. 좋다는데 이게. 와 진짜 선배님 이게. 야 진짜 이렇게 찍으면 14시간도 찍겠다. 이게 선배님 진짜로 요즘에 그냥 밥 먹자 하고 못 먹잖아요. 근데 맞아. 방송이긴 한데. 컨셉이에요. 용기 내서 전화한 거예요 오늘 진짜로. 예. 희선이랑 밥 먹자 한 적 있는데 진짜 이렇게 먹네. 네 그러니까 선배님 그렇게 우리 맞네. 약속을 하는데. 근데 말씀 중에 지금 들기름 누구예요? 자 들기름 그러세요. 들기름 선생님. 이제 못 바꿔. 이제 못 바꿔. 이제 못 바꿔. 따뜻한 온면 누구세요? 온면 따뜻한. 온면 오케이 둘 온면 둘 평냉 손들게요. 평냉 오케이 평냉 강인냉면 평냉 세 오케이. 저 타이밍 놓쳤는데 저도 온면. 온면 네. 온면 쓰리 선 하나만 그어줘야 했네. 쉽게 안 봐줘요. 알아서 주문 갈게요. 야 진짜 이렇게 아 밥 먹자고 만든 프로야. 네. 아 좋다. 따뜻하네. 너무 좋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아, 전화기만 들고 전화번호 못 누르고 있던 친구들한테 한번 전화해서 진짜 만나서 먹자. 아니, 여기 자주 오세요. 나는 마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사무실도 마포에 지은 거야. 상암동이잖아. 그거를 해야 되는 즈음에 막 강남을 가는 게 어때? 막 사람들이 막 그랬거든. 근데 나는 마포가 이렇게 좋더라. 맞아, 희한하게 정이 아, 가요. 마포가 너무 좋아. 여기가 정겨움도 있고. 맞아. 정겨움이 있더라고요. 여기 옛날하고 신식하고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쪽 시장도 있고. 여기가 또 완전히 토백이 셨어가지고. 우리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장마차도 많았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맞아. 그래서 그 감성이 부러워요. 녹화 끝나고 선배님들끼리 네. 포장마차에서 막 회식하고 아, 그랬다면서요. 예전에 KBS. 그치. 거기 모르세요? 부러워. KBS 앞에 그. 근데 야외 포장 맞죠? 아 거기는 안 가셨겠구나. 모른 척하지 말고. 희선이랑은 주로 저기 강남에 있는 하라는 거기에서 많이 봤어. 그 누나. 준하 형이. 준하가 했던 준하 오빠. 연예인들의 어떤 그 메카였어요? 그 스토리. 만남의 장소? 만남의 장소. 근데 아 얘는 모르겠구나. 니네는 모르지. 몰라. 근데 그때는 재밌는 문화가 있었다. 몰래 사귀면 생일 파티 해주고 막 그랬어. 어머 진짜. 그때 우리 예능 프로 끝나고 막 회식하러 막 가잖아. 그러면 이제 희선이가 뭐 음악 프로 MC 할 때였던 것 같아. 인기가요. 인기가요 MC 할 때 그럼 각자 방에서 막 놀다가 서로 막 방에 다니면서 왔어 맞아, 하면서 막 맞아. 친하게 그때 그러니까 안 친할 수가 없어. 모든 연예인. 거기서 썸도 많이 타잖아 솔직히. 그건 난 경험이 없네. 전혀 관계. 희선이 있었나? 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그 드림 콘서트 이런 거 할 때 사고가 한번 있었어요. 벤이 벤이 전복됐어요. 됐어. 그러니까 다른 팬 친구들이 이제 상대편 가수 벤을 이렇게 흔들어서 차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 관광버스에
근데 정말 다 잘 나가는 우리 드림 콘서트에 그 가수분들이 다 거기 타가지고 바로. 한꺼번에 이동을. 아, 아 진짜 재밌었겠다. 그러니까 그 공연장 앞에 바로 주차를 하면은 이제 팬들이 몰려서 막 이렇게 되니까 외부에서 45인승 버스에 그 연예인이 다 타고 공연장까지 가는 거. 그 안에서 모든 회식 약속이 잡혀. 아, 어디로 갈까? 막 안에 권모형이 막 나서가지고 어디로 갈까? 그치 그치 그치. 그 관극 버스를 타고 집결 장소로 가면 벤이 한 4, 50대가 쫙 있는 거지. 쫙 서 갤러리 앞에 있잖아요. 갤러리 앞에. 그치 그치. 그리고 이제 자기 밴 찾아가고 이랬던. 그러면서 그 막 썸 타고 그러지 않아요? 아, 그때는 그런 기회가 많은데 우리 약간 윗세대 거의 얘기고 우리는 거의 끝물이었고요. 아니 영훈 씨 요즘은 어때요? 그냥 요즘은 다 각자 무조건 네, 붙는 게 없어요. 아예. 야, 술 한잔 해라. 야, 오케이. 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제주 한 잔. 아 밥이나 한잔 하시죠. 예. 아이고. 그게 프로그램 진짜 좋다. 변하고. 좋지. 누가 김희선 쇼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 추석 예전에 했었다. 그런 SBS에서. 그치 있었지. 설날 때 막 이럴 때. 저기 세 분 요즘에 시트콤에서 너무나 좋은 연기 보이시고 계시죠? 변한다. 변했다. 근데 희선이는 얼굴 진짜 똑같다. 맞아. 진짜 아름다워. 너 배우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 아니 근데 그걸 떠나서 누나는 언제부터 그 얼굴이? 아, 예. 은희 누나는 아니 은희 누나는 도대체 언제부터 저 얼굴이야? 네, 완전 동안. 나는 느낌, 정확하게 2000년부터 이 얼굴이야. 2000년에 정확하게 쌍꺼풀 수술 했기 때문에 2000년부터 이 쌍꺼풀 수술 얼굴이. 그 전에는 쌍꺼풀이 없었고.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 대학로 공연 때 선배님 많이 뵀거든요. 우리 때 3개월 공연할 때 매진된 거. 그냥 거기 옆에서 보면서 그냥 선배님들처럼 그때 워낙 유명했어가지고 개인 공연으로. 내가 97년도에 이제 휘재가 인생극장으로 빵 뜨고 진수 오빠가 막 무슨 테마 게임으로 빵 떴을 때 다 같은 개그 클럽 멤버들이 모여서 공연을 했어. 네. 대학로에서 3개월. 네. 근데 전에 매진이었어. 와. 그랬는데 꽁트하고 중간에 브릿지로 밴드 나와서 노래하고 막 이런 건데 그때 뒤에 밴드 하던 친구가 조정치 그다음에 그 박주원이라고 스페니시 기타 치는 주원이 그다음에 존니 작곡가 포스티노. 그러니까 우리 백밴드였어. 대학생 때 그 그때, 친구들이. 그때 선배님들. 아직 계십니다. 아, 개그클럽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그클럽 공연을 보고 KBS 피디님이 오시고 전윤 선배님이랑 어? 이걸 방송에서 해야겠다. 그래서 생긴 게 개콘서트야. 대박이다. 그래서 그 밴드가 있었던 거. 그래서 이태선 밴드가 중간에 꽁트 사이사이에 빠바빠. 그때, 아, 진짜. 그때는 완전 센세이션스 선배님 크루 분들이 어마어마했었어요. 누나도 공개 코미디를 했어요? 선배님 봉숭아학당 옛날에 나왔어요. 꽁트는, 꽁트는 모르는데 공개 코미디. 아, 봉숭아학당 마지막 봉숭아학당. 그러니까 오리지널 맹구와 오서방의 마지막 학급 원이었지. 재석이랑 나랑. 재석이가 내 옆에 짝꿍이었고. 궁금한 게 너무 많아. 선배님 지금 58이세요? 내가 58? 58? 야 이 새끼야. 근데 다들 아무도 안 웃어. 아니야. 나 은희 누나도 됐다네. 근데 선배님 어쩌다 상암에 그렇게 먼저 제일 먼저 자리 잡았어요? 아, 그 당시에 이제 신혼집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다 비싼데 상암에 이제 오피스텔 대우단 오피스텔 거기 송민우랑 피오 만났던데. 그치. 공사가 안 끝나고 막 에어 저기 냉장 그 드럼 이런 거에 그 막 집어넣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안 되냐 했더니 그때 들어가지고 좀 싸게 해주셨어요. 와 예. 아, 진짜. 네. 그때 오피스텔이요? 이 오피스텔을 그 JTBC랑 KBS 마지막에 있어요. 거기 1, 2, 3 이 안에 있을 때 JTBC 뭐 건물 생긴다고 앞에 공사 부지 막 하고 물 뿌리고 하고 거의 다 있었죠. 그러셨구나. 예. 근데 수근 오빠 건물을 처음에 언니 같이. 아 내가. 저는 건물이 아니고. 수근 살던 집. 집이에요. 집인데. 우리 회사가 처음에 나는 합정동에. 다른 어떤 뮤직비디오 감독이 하는 사무실에 책상 한 켠으로 시작했거든. 나 여기 책상 하나만 놔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이케아 가서 책상 사가지고 숙이랑 거기 사무실 빌려서 팟캐스트 시작하고 하다가 이제 조금 잘 되기 시작하면서 뭐 우리 공간이 필요해서 이제 넘어온 거야. 넘어와야 되는 타이밍에 그때 숙이랑 수근이가 같은 프로그램을 했어요. 하고 있었어. 그래서 선배님 한번 보러 구경하러 근데 오시라고. 근데 수근이가 마침 자기가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근데 이걸 새를 놔야 되는데 어떡할까. 그 수근이가 일단 야 우리가 좀 들어가도 되냐? 수기가 이제 그런 거지. 어? 선배님이 오시면 저희는 너무 좋죠. 이런 거야 또 고맙게. 그래서 갔는데 살던 집인데 수근이가 살던 집이니까 따뜻한 거야 그냥 거기가. 온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냥 느낌이.
좋다. 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수근이가 살던 가정집을 용도 변경해서 사무실로 바꾸고 우리가 들어갔지. 아, 근데 지금 거기를 거기를 지금 후배 엔조이 커플들이 쓰고 있어. 아~ 우리 동기예요. 네. 내 동기, 내 선배님이 동기. 거기서 어쨌든 잘 되셔서 어마어마한 또 그리고 나서 이제 회사를 와, 거기 들어가면 다 잘 됩니다. 다 잘 됩니다. 손미 덕분에. 손민수, 임나라 커플, 엔조이 커플. 근데 선배님, 저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이 투샷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사실. 은지원 선배님이랑 수근 선배님의 이 투샷이 전 너무, 왜냐면은 은지원 선배님의 애착 인형이잖아요. 우만 하면은 은지현 선배님이 맞아요. 수근 선배님이 말말해도 막 진짜 찐 웃음 나와가지고 아이 너무 웃기지 그게 있어요 저도 우리 하하랑 방송도 같이 많이 하고 했는데 시작부터 라이벌 방송을 많이 했어요 맞아 주말 예능 버라이어티 워낙 대단한 무한도전 막 그래서 여기 1박 2일 이게 나눠져 있어서 맨날 술 마시면 그런 얘기. 왜 우리는 안 불러주는 거야? 이상하게 해, 아마. 아, 지금도요, 지금도? 그 이미지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 진짜. 근데 그거를 여기서 보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같이 막 그래서 가끔 방송을 맞아,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렇게 막 뭉치면요. 그렇게 다 그렇게 됐지, 막. 제 친구. 근데 무진아, 너는 기타를 언제 처음, 왜 시작했어? 저 뭐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저 교육 방식이 무조건 취미 활동을 하나 해야 된다. 오, 되게 좋으시다. 그리고 이제 학교 공부를 해야 된다는데 농구하다가 농구도 너무 질리고 합기도도 질리고 해서 간 데가 문화센터에서 기타 공짜로 가르쳐준다고 거기 가서 처음 잡았네요 그건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근데 취미를 해야 되니까 근데 기타 처음 배울 때 네. 그 우리는 그 너의 침묵에 G7 이게 뭐예요? 지금 엄청 통했어 지금 A 마이너 아 진짜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 몰라 아, 진짜 아 진짜 모르겠어 아, 이거 몰라 이걸 모른다고 지네 몰라 이거 뭐야 몰라 기타 교본에 아니, 첫 페이지를 치면 이게 나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걸 똑같이 그렇게 G7 A 마이너 급하게 억지로 잠깐만 미안한데 마이너 김희선 왜 모른 척하고 있어 아니 기타 잡아본 적이 없나? 모르지 이거 안 하면 모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얘도 외웠잖아 지금 영화에서도 어디서 나오는데 아, 그 맞아 맞아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아 그랬구나 그거 얘기해주려고 했다 저 지금 괜찮아요 우리야 너도 한번 아, 해 너무 귀여우세요 너무 해줘 그러면 저는 약간 느낌만 보여드릴게요 아, 자이브 봐봐 잠깐 여기 좀 자이브 어디로 가야 돼? 여기 안 보여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 무대 우와 가볍다 와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저기가 또 줄 서서 먹는 그 탕후루. 탕후루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언니가 또 리치 언니니까 언니한테 부탁 하나만 해도 돼요? 선배, 저 마라탕 사주세요. 마라탕 사줄 때 탕후루도 같이 사주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선배 맘에 탕탕 후루 후루 탕탕 탕 후루루루루 후루루루루 이게 뭐예요? 탕후루 챌린지요. 아 진짜? 네. 얼마 전에 배웠거든요. 아, 탕후루 챌린지가 있어?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쳐봤어요. 아~ 알려드릴까? 저랑 이제 같이 쓰시나요? 아니 하지마. 그럼 제가 선배 맘에 탕탕 후루 탕탕 후루 후루루루루 모르겠다. 맘에 단짠든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올 거야?
사옥 이름 보고 알았다니까. 이거 요즘 뭐야? 요즘에 이렇게 입고 다녀. 조끼야? 속옷 같은데? 요즘 MZ들. 괜찮아? 백상태랑은 스타일이 많이 변해. 그땐 돈 써서 하는 거. 박늘 거 아니야? 누군가 했네? 영훈이. 아, 서 보이죠? 야, 여기 뭐 600억짜리라고 한 게 이거구나. 600억은 무슨 600억? 2조 4천억이다, 2조 4천억. 나 오다 저 인형 보고 알았어. 욕만, 제가 뭐더라? 야, 형석 수상을 해놨네. 축하드립니다, 수상을. 아, 감사합니다. 두 분은 1박 2일에서 처음 만나신 거예요? 그치, 감독님이 1박 2일 하셔가지고 그때 되게 젊었어. 젊었어, 나? 그때 우리 다 젊었어, 아프지도 그래, 않았는데. 그땐 진짜 다 젊었다. 내가 왜 여기 타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1박 2일 해서 통풍 얻었지. 인기도 얻고 먹고 살게끔. 아, 장난 아니었죠. 지금의 나로 먹고 살게끔 해줬는데 통풍 왔지. 왜냐면 아니, 제가 통풍을 드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감독님 생각해봐요. 갑자기 새벽에 막 먹게 하고 아. 10초 안에 밥 먹으라 그러고 그래서 막 호동 형도 통풍 와 있거든 지금. 아, 통풍. 그럼 제가 선배 마음에 탕탕 후루후루 탕탕탕 후루루루 탕탕 후루후루 난 단짠단짠짠. 대표님이랑 청담에서 이렇게 회식하니까 이상하긴 하네요. 너무 이상하다. 매일 산에서 들에서 먹다가 막. 맞아, 바다. 그럼 이렇게 다 예능을 하신 거네요? 다 수근 씨도 승원이 형도 은지도. 저는 진짜 오래됐고요. 아니 원래요, 피디님 희선 언니가 완전 신서유기 완전 왕팬. 아 진짜요? 완전 빅팬. 전 짤도 많아요. 언니의 최애 짤은 뭐였어요? 꽃갈콘. 아, 알아요. 먼저 알아요. 꽃갈콘. 이 조그만한 구멍으로 보는 거? 꽃갈콘. 저는 근데 그 오빠 색동조거리 옷 입고 인간문화재인가? 아, 그 짤이 그 짤을 저장해놓고 우울할 때마다 아, 봤었어요. 아, 너무 잘하시죠, 수근 씨는. 너무 천재, 천재. 그 수근 씨의 장점은 네. 이 세상 모든 일. 맞아. 이 세상 모든 일을 85%까지는 다 잘하는 사람. 아, 맞아. 너무 좋은 거지. 맞아, 맞아. 15%인 거예요? 네? 15%는. 완벽하게 그러니까 몰라. 이 형만큼 요리는 못하겠지. 근데 아~ 요리도 웬만한 일반인보다는 훨씬 잘해. 잘하고. 내가 듣기로 엄청 플렉스해. 내가 혜진 씨한테 들은 수근 씨가 완벽하게 다방면으로 엄청나게 할 때가 방대한 그런 사람이야. 나 그래서 한 번은 꼭 만나고 싶었지. 어쩜 표현이 아쉬웠던 건 그거더라고. 혜진이 형 있는데. 아. 혜진 씨와 나와의 어떤 불화 이런 게 아쉬웠어? 아니, 거기에 제가 있었어야 되는데. 나 그 프로그램 다 좋아했는데 낚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성격이 더 안 좋아졌지. 아니 그냥 이건 사적인 얘기니까. 네, 사적인. 편집하면 되잖아. 아니, 사적인 저희 편집 얘기 사적인 편집. 아니 이게 없다고? 유튜브 라이브로도 나가야 야 그럼 나는 마스크 갖고 와. 나 도저히 이렇게 못하겠다. 음성 변조. 삼시세끼 할 때 한번 불러주세요. 이 조합 되게 가고 싶어요. 새롭다. 이렇게 저희 초대해주면 은 나중에 할 때 배 타고 이순 씨랑 들어와가지고 뭐 낚시할게요. 예. 뭐 저도. 낚시 좋아해요. 어우 거기 잠자리도 그렇고 되게 불편할 텐데. 거기 왔다 가면 은 다 페인 돼서 나가. 아니 손을 들지만 다쳤잖아요. 그런 소리를 하면 아니 아니야. 그건 아니고 되게 재밌어. 가족 그러면 같이 예능했던 승원 선배님 장점 얘기해 주셨고 수근 선배님 장점 얘기해 주셨으면 제 장점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나는 근데 늘 그 생각을 했어. 내가 참 보기 많은 사람이다 생각했던 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저는 이수근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생각해요. 남자 개그맨 중에서 정말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아마 이 사람을 뛰어넘는 사람은 난 못 나올 것 같아. 근데 굳이 이제 성별로 비교를 하긴 그렇지만 라이징하는 개그 음원 중에서 나는 좋아한다. 우리 은지가 가장 다재다능하지 않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은진 일단 웃길 땐 너무 웃기지만 은지가 이제 뒤에서 멤버들을 이렇게 끈끈하게 해주는 게 있거든요. 거기 다 은지보다 어리니까. 그게 이제 저는 너무 이제 불편한 거 못 참아. 이제 불편한 거 못 참고. 맞아요. 멤버들이. 예. 근데 맞아요. 그거 당신도 똑같아. 예, 맞아요. 똑같아. 그래서 내가 밤에 누워서 그 생각을 되게 자주 했어. 야, 이수근이랑 이은지가 성격이 똑같네. 맞아. 이 양반도 옆에 불편한 사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걸 못 견뎌. 전혀 못 있겠더라고. 맞아.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싸우셔가지고 너무 불편해서 이렇게 하면 따로 사시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따로 사셨거든요. 사적인 얘기라고. 맨 쓸데없는 소리. 맨 그 입만 열면 아, 이런 좋은 자리에서 지난 얘기 또 해야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자들을 메아리치게 만든 남자 프레디 메아리 그게 안 된다고 했으니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과해요 너한테! 수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마워. 그래.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오 수미 잘 지내셨어요? 수미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잘 뵀어. 오 수미 잘 지냈어. 네. 너 영희는 희선 씨가 팬이라고. 그렇게 너 그때 또 인연도 있었더라고. 예, 아주 재밌는 아니, 인연이 있었어. 오, 영웅 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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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 씨 봤잖아요 그때. 맞아요, 공연 보러 갔었어요. 오빠 공연 보러 갔나? 대기실에서 네, 만났었어. 되게 짧게 보고 그쵸? 아니 그래도 지금 제 문자 때문에 온 거잖아요. 너무 네. 감사해요. 아유, 제가 문자 보냈어요. 아, 네. 그래서 알고 있었군요. 네. 한남에 있으니. 네. 축구화 사러 가다가 와가지고요. 아, 아니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살이. 지금 몇 킬로 빼신 거예요? 10킬로. 우와. 영상에서 봤던 거랑 완전 다르세요. 네. 네. 너는 진짜 10킬로를 빼도 내 스타일이 아닌 건 여전해. 아니 한 5킬로 빼고 한 번 더 만나주시면 안 돼요? 어? 뭐야 이렇게 나한테 흘리지? 춘건 먹어봐 춘건. 어, 네. 범이 범이 뭐 마실래? 범이 뭐 마실래? 뭐? 네? 어떤 거 아무거나 드시면 돼요. 시원하게 맥주 한 잔 주든가. 오빠 네. 맥주 줄게 맥주 줄게. 아, 네. 내가 할까? 내가 할까? 어머 갑자기 희선 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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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막 자기가 한대 희선 언니가. 아, 뭐 드세요? 아 선생님. 아 선생님. 뭐 드세요? 저 아무거나 주시면 다 먹습니다. 아 그래도 네. 맥주를 예. 먹어볼까 일단? 그럴까요? 네. 먹을까 일단? 그럴까요? 네. 왜 저래? 왜냐면 희선 언니의 지금 현재 애착 인형이 될 수 있다. 곽범 씨를 너무 사랑하세요. 아 진짜? 진짜 영상 너무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쇼츠에서 항상 보여가지고 진짜 잘, 네. 보고, 진짜 잘 네. 보고 있어요. 네. 아유. 좀 경영자들도 네 그것도 이제 시즌 종료돼가지고 아 네. 근데 오빠 이경영 선배님은 오빠가 이경영 선배님 본인을 따라하는 거를 괜찮아 하셔 어때? 엄청 이뻐해. 아 거의 그 나의 분신들이라고. 어머 너무 감동적이야. 근데 처음부터 경영이야 씨가? 네, 처음에 하는 거를 저희가 허락을 안 받고 막 저희끼리 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 처음부터?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근데 너무 나왔잖아요. 잘 챙겼어요. 네, 경영자들에 나왔잖아요. 네, 나오셔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너무 떨리는데 컨텐츠 그래. 때문에 오늘 딱이는 한 대 맞더라도 진짜 딱이는 한 대 맞더라도 까불자 하는 마음을 했는데 그걸 또 귀여워해 주셔가지고 범이가 이경영 선배님 내기 전에 매드몬스터. 매드몬스터. 왜냐면 그래서 네. 아이돌 해가지고 맞아, 막 맞아, 음악 맞아. 프로그램도 나가고 같이 네. 같은 시즌에 활동.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네. 겹쳤어요. 겹쳤어. 뭐 이반 뭐 이런 건데. 네. 뭐 필터. 필터 사용해서. 비춰줄래 코코콜 레드코. 그 2PM 그때 활동 네. 겹쳐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창피한 게 이것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게 저희가 보고 있었어요 그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필터 안 쓰면 이 얼굴 그대로 시험 나가지고 이걸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밑에서 2PM 선배님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막 해도 돼 나는 연기자니까 카메라 앞에서 뭐 수치스러운 거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끝날 때쯤 노래가 간다라는 걸 알면 2PM 선배님들이 점점 이제 다음 무대니까 올라오시잖아요 그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앞에서 형은 근데 여기는 찐으로 너무 멋있고 저희 필터 안의 아이돌이고 필터 안의 아이돌 최초의 짐승돌이었나? 맞나? 맞지, 아, 그치. 왜냐면 네. 무대에서 이걸 찢어가지고 하악비트 할 때 이거 막 맞아. 따라하지 마. Listen to my heart. Be waiting. Listen to my heart. Be waiting for you. Listen to my heart. Be waiting for you. 마무리 있다 있다. Let's go. 있다 있다. Let's go. 오빠 정신 들린 거 같아. 파묘.
유행의 집합체를 한 번에 본 것 같아요. 맞아. 세대별로 막. 20대부터 50대까지. 아. 아니 원래 그 선배님들 10점 만점에 10점 예전에 그, 네. 그 영상이 다시 유행하고 있잖아요. 다시. 아 그래요? 다시 네. 호환되고 있어요. 요즘. 다 유행해 다시. 요즘 아이돌 분들 보면은 연습 영상 너무 좋은데 샵 갔다온 느낌. 아, 뭔가 낡은 느낌이 없지. 그 말고 딱 오빠네의 그 연습 영상이 진짜 연습 영상 같은 거예요.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그 영상 얼마나 돌려봤는지 몰라. 우뚝 가고. 우뚝 가는 부황짝. 부황짝. 아 진짜? 저희 아크로바틱을 하니까 좀 다쳐요. 그러니까 이제 부황 뜨고 막 침 맞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20대 때 진짜 기운을 다 쏟아내신 거 아니에요? 다 썼죠. 진짜 다 썼죠. 와. 다행이네. 그치. 근데도 애는 나서 다행이다. 좀 남겨놓은 거죠? 그 기운을 쓰진 않았죠. 제가 활동하면서. 사랑의 에너지라. 범이 오빠 참 이런 얘기 좋아해. 어, 나랑 너무 잘 맞는 거 같아. 범이는 결혼 안 했죠. 결혼했죠. 결혼했어? 네.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수술하셨어요. 수술하셨어요. 뭐 정관 수술? 어떻게 알아요? 정관 수술했어? 어떻게 알아? 네가 어떻게 알아? 워낙 유명해요. 유튜브에 떠서? 네. 오, 유명해. 너 진짜 다 보는구나. 오, 언니 진짜 경영. 어, 거기서 왜? 얘기했어. 오. 맞아. 언니도 다 본다. 사실 정관 수술 관련해서 대한민국에 기사 제일 많이 나는 사람이 저일 거예요. 맞아. 지금 이미 지금 한 80개 정도 나 있는 거예요. 매번 어디 가면 정관 수술로 놀리고. 네, 정관 수술이 왜 놀래? 왜 놀래 그거? 근데 그게 놀릴 게 아닌데 제가 언제 한번 이걸 얘기를 했더니 자꾸 정관 예우부터 시작해서. 아 정관 예우. 예우해 줘야 된다. 정관 예우. 뭐 묶는 거 관련해서 다 저한테 연락 오고. 뭐 푸는 거 관련해서 연락 오고. 어, 왜? 짱이 루시퍼춤이야, 루시퍼춤이야. 나를 묶고 가둔다면 사랑도 묶인 채 미래도 묶인 채. 아, 루시퍼도 진짜 많이 했는데. 많이 했죠, 많이 했죠. 그래서 이게 진짜 약간 시술 정도인 게 수술이면 환자복을 주잖아요. 근데 시술이라 제가 입고 간 사복 그대로 그냥 바지만 저는 그때 바지만 내리고 양말에 샌들 신고 모자 쓰고 이렇게 갔거든요. 가서 기다리래요. 그래서 환자복을 줄 줄 알고 캐비넷 앞에서 서성이는데 남자 간호사분이 오더니 서성이는 내리래요. 그래서 어 알겠습니다 하고 내리고 양말 신고 캡 쓴 채로 저도 수술. 저 진짜 이대로 했어요. 이대로. 마음의 준비도 좀 시켜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콩 굽듯이 막 후다닥 들어서 원장선생님 후다닥. 야 갑자기 범이 왔는데 묶는 얘기하고 뭐 그러니까 자 밥이나 한잔 하시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기분 나쁘실 수는 제 초등학교 때 이상형이 김희선. 네, 와. 어 제가 너무 토마토부터 해가지고 뭐 다 그냥 야, 나오는 것마다 맨날 부모님한테 이상형은 김. 어 그럼 김희선. 아기 눈빛 교환 3초 해드릴까요? 안 돼! 안 돼. 제가 더 좋아하는데? 언니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도대체? 아 이거 멋있어. 어? 아 자꾸 희선 언니 이상해요. 왜? 멋있어 멋있어. 씨가 멋있대. 멋있어 멋있어. 씨가 멋있대. 야 이게 인생 오늘부로 터닝포인트인데. 10kg 잘 빼셨네. 아니 또 우리 그치. 현영이는 또 저기 손흥민 씨 인터뷰를 또 하셨잖아요. 손흥민 씨 인터뷰를 또 하셨잖아요. 와. 실제로 봤어? 네. 맞아요. 오 했어요. 어때 어때 어때? 손. 우리 손이. 근데 너무 그 아우라가 너무 엄청나시고. 와. 그냥 뭔가 압도당하는 느낌은 확실히 있었어요. 그냥 멋있다 어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그러니까 어나더 레벨 같은 느낌, 신 같은 느낌. 잠깐만 내가 아는 현영이 그, 엄청 긴장했을 것 같아. 누구? 사실 제가 아니었어요. 저희가 그때는 그러니까 그 신나 있었지 그때는 주기자라는 그 캐릭터를 다 입었을 때. 응서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 친구 캐릭터 그러니까 너무 어리숙한 캐릭터라는 게 이미 설정이 되어 있으니 실수해도 실수해도 되고 얘기가 지루하면 머뭇 때려도 되는 사람이었고 막 이러니까 장치들이 좋았네. 그 장치가 너무 괜찮았어서 귀가 이렇게 떼신 분들을 만나도 편안했구나. 네, 편안하게 귀가 더 세게 거죠. 보였어요. 이걸로 그래 볼 때 맞아요, 맞아요. 이걸로 볼 때 어떻게 저렇게까지 막 할 수가 있을까 맞아요. 싶었어요. 그치. 저도 옛날에 한번 기른지라는 캐릭터가 있었어요. 그래. 그 되게 아나무인이야 그 여자는. 근데 막 최양락 선배님한테 양락아 뭐 내가 실수는 했네. 오 진짜 그럼
아예 설정이 완전, 잘못된 건데 지금. 완전 잘못된 거. 근데 선배님이 좀 웃어주셔서 다행이지만 막 그때 하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막 싶더라고요. 양나가 반갑다. 근데 다 이해해주지. 근데 연기라는 걸 아니까. 캐릭터가 잡히고 알면은 뭐래도 밉지가 않아. 맞아, 맞아. 그럼 사전에 그럼 하시면 얘기하고 들어가요? 제가 좀 반말할게요, 이렇게. 개그맨들끼리는 이 친구가 들어오면 아, 뭔가가 있구나 해서 다 이해해주는 게 좋죠. 오픈마인드인 이미 우리는 은지가 갑자기 나한테 야, 수근아 이러면 그냥 다 받아주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안 되죠, 그게. 그런 거에 대한 게 없어요. 예전에 그래서 선배님들이 네가 나 더 편하게 줘야지 프로그램에서 더 편할 수 있다. 막 그런 얘기하고 야, 네가 장난이라도 막 때려주고 해야지. 매일 나만 이렇게 하면 나만 나쁜 놈 되면 안 돼. 다 같이 나쁜 사람이 돼야 된다. 오히려 편하다. 막 그런 말을 되게 편하다. 호동이 때리면 나도 같이 막 때리고 그러거든. 아픔의 크기는 다르지. 아픔의 크기는 다르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망치로 때리냐, 손으로 때리냐. 차이. 근데 저 진짜 궁금했어요. 선배님도 대학로 생활을 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아는 선배님은 바로 되신 줄 알았거든요, KBS를. 제가 얘기했지만 96년도에 개그 콘서트라는 이름을 걸고 공연했던 게 저희 서일대학 레크레이션과의 탑개그라는 팀이 처음으로 있었어요. 아, 진짜? 그 마루니의 공원장에 마이크도 없이 막 해서 깡통으로 돈 걷고 진짜? 96년도에 했으니까. 옛날에 개그맨 선배님들은 여기가 검증이었다면서요? 그렇죠, 우리 여기서. 여기서 인기가 좋은 코너가 이제 방송으로 갔대요. 계속 무대 올려보고 또 관객 은 돈을 내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탄생한 게 고은불가가 대학로에서. 우와. 대학로에서 아니 내가 공연 MC 했었거든요. 패션몰. 패션 아 좋다. 그래서 피오레 항상 다 노래로 사람을 모집했는데 동대문 남대 목이 쉰 거예요. 그래서 고음에서 그냥 내렸더니 앞에 여고생 애들이 너무 웃는 터지지. 거야. 그래서 대학로 와가지고 그때 준영이 형 긴 코트랑 입고 대충 나가지고 애들 노래 불러 나 낮게 했더니 너무 웃는 거여서. 아 그게 고음불가 시초예요? 네, 그거를 근데 바로 한 건 아니고 그거 개콘 가져가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 와 재밌다. 나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근데 대학로에 대한 추억이 예전에 박미선 선배님이랑 홈쇼핑 주식회사라고 코미디 연극을 한번 했었어요. 한 아, 연극을 여기서? 네, 했었어. 한 1년? 저는 저희 학교가 여기 있어요. 공연예술원이 여기 있어서. 아, 그렇구나. 몇몇 13분이랑 같이 여기서 저희는 바자회. 손현주 선배님을 필두로 김태우 선배님, 후배로는 고아라 해서. 아니 바자회 하면 리치인데 얼마나 많이 갖고 오겠어, 세상에나. 희선 씨 공연은 안 했잖아요, 연극은요. 근데 유일하게 못 해본 게 연극인데 그 극단 이런 거 소속돼 있다 이러면 정말 부러웠어요. 아, 뭔지 알아요, 언니. 약간의 뭐 소외감. 공채 이러면 그 공채 기수들끼리 또 뭉치니까. 이런 거 있는데 개그맨들도 너 어디 출신이야? 갈갈이 출신이야? 뭐 김대범 출신이야?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배우님들 똑같구나. 그럼 나는 그래서 그 다른 연극 하시는 분들끼리 얘기하면 약간 좀 부럽고. 그렇죠. 예전에는 사실 극단에 들어가는 자체가 배우 등용문 같았거든요. 그렇죠. 명예. 그러니까 왜냐면 작품 있으면 글로 오니까 연락이 오니까. 그래서 대학로는 항상 제가 늘 부러움 선망의 대상 장소. 어머 안녕하세요. 오이.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나 세상에 나 세상에 나. 어우 반갑습니다. 더 가까운 사이여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이야 이건. 야 변변, 넌 잘할 거 아니야. 그거 하지 마, 너 모조리 같아. 네. 막내 민우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저 여가고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실제로 처음 봬요. 네, 저도 실제로 처음 봬요. 어머, 네. 너무 잘생기셨다. 아닙니다. 방금도 TV에서 뵙다 하는. 진짜요? 네. 그만큼 관심 있다는 거 널 보고 왔다. 아, 뭐. 어떻게? 워낙 또 유명하신 분이. 어떻게 그럼 지금 현재 수염을 길렸어? 여자친구가 있으신지 궁금한데. 여자친구 있으세요? 저 수염은 여자친구요? 네. 갑자기? 수염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 근데 은지 씨도 오늘 리본 하셨어요? 저 3회 보니까 두 분 다 리본을 하셨던데. 왜 궁금한데요? 왜요? 좀 매력적이다. 궁금해하면 안 돼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86년생이에요. 90년생 아니에요? 92년생이에요. 92년생이에요? 미워! 미워! 잘해. 천재. 잘한다. 천재. 잘해. 천재. 잘한다. 천재. 천재.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다음 생에 뮤지컬 배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좋은 넘버들이 많은데. 대성당, 대성당. 시대가 나서. 레베카, 레베카. 지금 어디에? 아 있지. 레베카 그 여 뮤지컬 배우들은 레베카. 누나 잠깐만요. 어 뭐야 플로팅 뭐야 플로팅. 아니 소중한 누나 제가 지켜드려야지. 플러팅. 우리 때는 사실 저러면 사귀는 거였다고. 그제 다 잘 챙겨주네. 아 근데 그게 아니고. 나쁜 남자다. 맞아, 그쵸, 그쵸 언니. 아 죄송한데 끼를 왜 이렇게 부르세요? 은지 씨. 맞죠. 대신 사과할게요. 누나 뭐 저희는 뭐 관계 또 너무 저희 또 뭐 비즈니스고 이러니까. 레베카 역시 이렇게 지금 어디지 크라이머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살려주시네요. 너무 멋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매력있다. 근데 선배님 근데 진짜 그건 궁금해요. 선배님의 하루 루틴이 전 진짜 궁금하긴 했어요. 루틴이요? 네. 아, 난 근데 저 라디오 진짜... 들으시니까. 선배님 12시에는 라디오 뭐 들으세요? KBS? 와, 다 한다. 어떻게 알아요? 저 아니요. 커피 몇 잔 할까요? 어떻게 하세요, 제가? 그죠? 네. 라디오 아니, 저... 계속 듣다 보면은 북한 방송도 가끔 듣죠. 주파수 맞죠? 적게 되고 주파수 주파수 그럼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잡으려고 지령받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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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네. 지령받아 띠띠띠 아우 느낌 있다 여기. 야 이거 누가 시킨 거야 이거? 이게 하몽 그거 하몽, 아니에요? 하몽 하몽 네, 그 이거 콜라에 오 리코타 치즈 알았어. 리코타인가 봐. 아 브라타요? 미안합니다. 브라타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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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gonna ping bang Yes gonna ping bang. 저 자리 좀 옮겨주시면 안 돼요? 좀 지켜봐봐요. 아,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네. 하시는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아 나도 네. 진짜 근데 끝까지 하는 게 끝까지 해요. 생일 파티 때 뭐 피에로 필요하면 말씀 주세요. 제가 풍선도 만들 줄 알거든요. 야. 불어서. 네, 풍선 불어서. 야, 그거 나 많이 했다. 레크레이션 강사 때. 저는 매직 풍선 만들기 레크레이션 과 나왔잖아요. 수업 중에도 있어요, 저희는요. 얇은 거 있잖아요. 기계로 바람 넣는 거는 그거는 완전 하수들. 우리는 우리는 가서 그렇지. 푸들. 아니 이건 이건 진거. 아닌 이건 뭐지? 여기 없어서 그렇지. 아 없다고 이런다. 선배님 옆에 다이소 있던데 갔다 올까요? 다음에 갖고 와보세요. 옛날에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 시작이 이거였던 것 같은데? 아 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짠. 야, 잘한다 너. 근데 꼬리가 너무 길다. 네, 이게 지금 입으로 부는 거라고 기술. 진짜? 선배. 안 될 것 같은데? 선배님 똥 쌀까 봐 무서워. 우와 대박. 이렇게 입으로 하는 거. 와 선배님 대박. 지금 방금 눈알 튀어나올까 봐 너무 아니, 걱정됐어. 폐활량이 좀 안 좋아진 거지. 팽단해 바디네. 레크레이션의 기본으로 들어가면 이거부터 입으로 불 줄 알아야 돼. 진짜요? 저 해볼게요. 와, 레크레이션의 기본이래. 기본이야, 기본. 와. 너 한 30년에도 안 돼. 기술이 있어야 돼서. 야, 이거 진짜 안 돼. 이거는 쉽지 않아. 아예 될 생각이 없는데. 그래, 될 생각이 없다니까. 그 기술이 있는 거라니까. 예쁘지, 은지야? 너무 귀엽다 선배님. 뭐야? 어머 너무 귀엽다 선배님. 뭐야? 비숑 같다 비숑. 푸들이다. 너무 잘 만들었다. 푸들이야 푸들. 사료 주면 좀 먹어. 제가 만든 거. 사료 주면 먹는다니까. 너는 그 무슨 강아지야? 원숭이가 꼬리가 좀 길어요. 그러니까는 번영하면 원숭이도 되고 토끼.
우와,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네. 형 옛날에 레크레이션 몇 번을 얘기했나? 형이 얘기하는 거 듣지도 않고 말이야 그냥 매일 어? 레크레이션 강세였다고. 선배님 그럼 면조하세요? 이렇게 다 미리 다 세팅하신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이거 야구르트도 1분 안에 다 마시기 이거 다 준비한 거고. 그래서 1분 안에 다 마시기. For us together, only a game of love you and me. Day by day, love you forever. 어머 이거 케이크 완전 레트로네. 슈 키선 탄신일. 롤링 페이퍼라도 좀 쓸까요? 어 좋아요. 여기 앉았어요 영훈아. 네. 영훈이 이러고 있으니까 팬 사인해 온 것 같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레 오빠. 오빠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오 대박. 뭐 먹었어요? 아니 오빠 저 오늘 여기 온다고 다이어트 하느라 진짜 죽을 뻔했어요. 내 사랑 줄게요. 야 선배님 아이돌은 이렇게 하는 거네요. 아 진짜? 선배님 부동산 계약하러 온 것 같아요. 아 집에 한 번만 더 전화해보면 안 돼요? 불안해가지고 왜냐면 아 이거 내 지금 인천 쪽에는 집을 사보기가 처음인데 이거 맞는지 모르겠네. 집에다 한 번만 더 전화해보면 안 돼요? 어. 편지를 띄우세요. 어, 어, 곧 올 것 같아. 축하. 내가 생일 축하. 오케이. 오, 역시 레크레이션 강사님이셔. 그냥 부르는 거보다는. 와우. 어 떨린다. 내가 들어오라랄게. 내가 늦었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 음식 다 나가지고. 아 어? 깜짝 카메라? 깜짝 카메라 느낌인가? 빨리 와야 돼. 음식 다 나와 있어. 아 음식 온 것처럼. 음식이 나왔어? 그래 즉석 떡볶이라고 나왔는데. 어, 어? 오신다. 어? 짠! 여고생처럼 왜 설정하죠? 아니 다 기다리는데 빨리 와야지 왜 늦었어 오늘? 알았어. 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리치 언니. 생일 축하합니다. 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축하해, 축하. 너무 오래 켜져 있었어. 언니, 아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 처음부터. 소원 빌고, 소원 빌고, 그래. 언니 오늘 되게 이쁘다, SES 같다. 하나, 둘, 셋! 오! 오케이. 오! 수근이 형이 다 만든 거예요. 어? 푸들, 귀여운 애기 푸들. 어, 만든 거야? 진짜 만드신 거예요. 가서 키워. 진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은 바로 미션 도전할까요? 이거 1분 안에 요구르트 다 마시기. 이제 앉아요, 언니. 이거 사진 찍어야 돼. 이거 사진 찍어야지. 앉아서 사진 찍어야지. 생일 축하해, 케리! 제가 미리 챙겨주시는 분들이 케이크를 보내줘서 고맙다고 이제 케이크 사진을 제가 스토리에 올렸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에 나왔던 곽범 씨가 아, 생일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이러시길래 아, 오늘은 아니고요. 11일인데 네, 스태프들이 미리 챙겨주셨네요. 이랬더니 그럼 그날 다시 오겠습니다. 아, 진짜? 센스. 박범 너무 귀여워. 아 그래갖고 내가 그거 아우 하루 종일 그. 아우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 그때 다시 뵐게요. DM으로 만나는 그날 거예요? 그날 다시 오겠습니다. 아 너무 웃기네. 아. 누가 왔나 봐요. 어 근데.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뒤에 누가 또 오셔가지고. 장훈이 형 어머니. 아. 네? 아, 나 혼자 오기 뭐 해가지고 네. 제가 한 분 더 데려왔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와! 우와! 자!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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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야, 살고 있었어, 은순아. 같은 안에 살고 있었어. 야, 진짜 힘이 웬일이야. 아, 아 정혜련이. 어머, 선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영훈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너무 좋다. 아니,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우와! 1, 2, 3! 바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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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빠빠 세네세죠. 야, 이 진짜 대박. 진짜? 야, 희선아, 나 오랜만에 보니까 좋지 않아? 너 변한 거 없어? 너무 그대로다, 언니. 너무 그대로, 진짜 그대로다. 너도 그대로다. 그 선배님의 그 활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운동? 나는, 아, 누나. 근육. 누나 얘기 좀 한다니까. 너도 있어. 우리 곱창 먹으러 가자. 아, 전 좋아요. 요 작은 테이블인데 다 다르죠. 네. 이 기간은 뭐 토크가 두서가 없으니까 참 좋네. 어, 네. 어? 아, 근데 너무. 이게 우리의 매력이야, 이게. 어. 저 가만히 있었어요. 어, 이게 우리의 매력이야. 방송에 제일 많이 나올걸? 제가 아홉 번 왔다. 잘 지냈어? 아직도 혼자 살아? 아닙니다. 결혼했어요. 아닙니다.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어, 그래? 첫 질문부터 뒤통수를 이렇게 치시고요. 아직도 나 혼자 산다니까. 첫 질문. 나 혼자 산다에 나오셨어? 나 혼자 산다. 그거 재방송 보고 왔구나 또. 야, 잘 있었어? 어차피 뒤쪽이더라고 채널이. 잘 있었어? 그러면은 저기 뭐야 결혼을 해서 나온 산을 빠진 거야? 예. 그러면은 그것도 조금 이렇게 프로그램 때문에 나온 산 때문에 나는 여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좀 더 끄는 거 있잖아. 좀 끌었어요. 끌었어? 아 진짜? 옛날 시연이가 나한테 아주 심각하게 뭔데 얘기해 줘 빨리. 아니 심각하게 나한테 상담을 했지. 뭐라고? 결혼을 해야 하는 거죠. 형님 라자냐 드십시오 라자냐. 예. 아 근데 그거는 뭐 다 누구나 질문하는 건데. 그렇죠. 아, 물어볼 그 질문은 정말 잘 살고 있는 선배니까 물어본 거야. 아 그지. 어. 아, 근데 두 분 다 되게 유명한 사랑꾼이시잖아요. 판교 사랑꾼 여기는 상도 사랑꾼. 근데 당장 어제 싸웠는데. 싸웠어? 아니 싸우기도 하죠 사실 살다 보면. 살다 보면 근데 안 싸울 수는 없고. 근데 이제 본인이 가서 먼저 풀어준다? 100%? 아~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먼저 너무 좋다. 너무 그래. 좋다. 어제 싸우고는 아 내가 절대 안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 제가 못 견디겠구나. 안 돼. 마음이 너무. 어떻게 화해 신청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약간 그 와이프한테 사투리로 말을 하고. 아~ 이름 뭘 뭐 지성 미안하다 뭐 이렇게 아~ 없지 그런 거지 소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투리로 약간 애교 느낌으로 네. 이렇게 딱 풀어주면 근데 결혼하시면 저는 혼자만의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 거의 아예 없잖아요 없지 쉽지 않지 근데 결혼해도 혼자만의 시간 가질 수 있잖아 그럼 다 같이 네. 어. 가질 수 근데 서운해할 수도 있잖아요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라고 말하면 근데 왜냐면 지금은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어. 나는 이제 또 결혼을 이렇게 좀 또 해봤잖아. 과거형이죠. 네. 워낙 매력이 있으셔. 결혼. 그러고 다시 안 했어? 아니 다시 했죠. 어, 지금 형이 얼마나 잘해? 난 진짜. 내가 이제 벌써 55세가 됐거든. 그러니까는 앞으로 남은 인생이 이제 많이 없단 말이야. 그렇죠. 아니 너무 많죠. 남은 인생은. 뭐 한 30~40년 있겠지. 예를 들어. 많은 거죠. 근데. 내 짝이 있는 것만큼 행복한 거야. 아래밖에 없어, 아래밖에. 맞지? 진짜 않아? 그거야. 난 매일매일 감사하는 게 있어. 난 등이 좀 많이 간지럽거든. 아, 등 긁어주는 거? 등 긁어주고 내가. 너무 야, 등 내가 못 긁어. 너무 행복하지? 맞아. 나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큰일 나요. 어. 담 걸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어디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는데 거길 알아! 맞아! 그 뭐야? 거길 알아! 대략 그쪽 언저리야. 그치. 거기! 누나, 제가 한번 긁어드릴까요? 우리는 잘 몰라. 느껴봐야 돼.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알고 그다음에 뭐냐면 포인트를 알아. 내가 축구를 하다가 다쳐왔어. 다리가 좀 접질리거나 이게 붓거나 이러잖아. 거기를 똑같이 아파해. 아이고. 남편분이 그분도 아프시다고? 통증을 같이 느끼는 거지. 그리고 내가 감기가 걸리고 나잖아. 그 뒤에 꼭 그 사람도 감기가 걸려. 너무 신기하다. 건강검진 받아봐야 돼. 감기 옮기신 거 아니야? 옮기신 거 같은데. 선배님 수건을 따로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안 돼. 첫 번째는 아니, 원래 아프신 거고. 그러면. 근데 저는 결혼을 하면은 무조건 애를 낳는 내가 애를 좋아하니까. 그럼.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행복은 결혼을 안 한 것도 행복한 것도 있고 애 없이 사는 것도 행복한 점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내가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라고 하면은 썸 타는 순간이야. 지금은? 지금은? 야. 가장 행복할 때. 야, 따라. 가장 행복할 때가 썸. 상훈아, 우리 때는 썸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그 우리 땐 뭐였지? 아, 그 왜냐면 달아오르 때. 작두 탄다. 썸이 아니라 작두. 누우면 책을 넘겨도 그녀 얼굴이 보이고 아~ 천장을 바라봐도 딱 그녀 얼굴이 보이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그리고 막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고 막. 어. 아니 그러니까 우리 때는 썸이 아니고 뭐였어? 말이. 썸? 설렌다? 니네 혹시 뭐? 야, 너네 아 있다. 사귀지 아니야? 사귀지. 얼레리 꼴 얼레리 그거 아니야? 그렇게 놀리기도 하는데. 얼레리 꼴. 니네 혹시 삼기는 사이, 삼기는 사이야 이거 있잖아. 야, 삼기는 사이. 얼레리 꼴 얼레리 아니야? 김범은. 그 F4 때하고 지금하고 얼굴 똑같다 그죠? 아니, 아, 그러니까 네, 지금 더 좋아 보이네. 아니 더 잘생겨주신 거 같아. 그게 몇 년 전이에요? F4가? 한 10년도 넘지 않았어? 15년? 말도 안 돼. 뭐 그때는 그럼 돌잡이야? 뭐라고? 돌잡이 돌잡이. 누나는 학생 때. 초등학생 때? 초등학생. 야 15년 전이야. 후보 남자 와. 야. 그렇게 됐냐? 지금은 젠틀맨스 가이드에서 주인공 아, 몬티 역할 하고 있는데 뮤지컬 처음에서 너무 지금 나는 잘해요? 아니에요 얘도 뮤지컬이 처음이야 무대가 처음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무대 연기 자체가 처음이에요 아니 제가 지금 신봉선 신봉선 씨랑 같이 하는데요 신봉선이 네. 처음 뮤지컬 도전하는데 지금 쇼 예능 한 번 왔는데도 이렇게 막 부끄러워하잖아 그런데 정말 하루도 잠을 제대로 못 자나 떨려. 저도 지금 그래요. 그지? 네, 저도. 그래서 처음 그래요. 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 그치. 그 첫 공이 완전 계속 악몽 꾸고 그럴 거야. 계속. 차라리 시작이라도 빨리 해버리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관객이 바로 앞에 보여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왜 갑자기 그렇게 용기를 내서 하겠다고 한 거예요?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냥 막연한 꿈 같은 거였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랑 오페라 유령 내한 공연을 봤었거든요. 근데 집안이 달랐네. 아니, 나는 마당극 봤는데. 우리 각소기 타령 이런 거. 우리 동네는 지나가면 유령 나온다 그랬거든요. 옛날에 오페라 유령이 아니고 유령. 귀신의 집 이런 데 갔었잖아. 동네 자체가 유령 나온다고. 아니 진짜 완전. 개그냐 칭칭 나. 어디네. 개그냐 칭칭 나. 오페라 유령 봤어. 미안해 한마디 할게.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언젠가 저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그 막연한 꿈이 그 도전을 이번에 해보고 싶어가지고. 멋있다. 진짜. 이제 시작이지. 아직. 아이 근데 잘하지. 이제 안 해봐서 어색하지. 몇 해 봐봐. 이제 그럼. 가지고 놀지. 아니 근데 너무 센스가 있어. 이게 어떤 뮤지컬이냐면 미국에서 토니 어워즈에서 4개 부분 수상을 받은 거예요. 2014년. 엄청나게 음악부터 해가지고 각본상 다 쓸었어. 와. 근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어떤 몬티가 있는데 어떤 할머니 와가지고 야, 너 사실 백작의 후손인 거 알아? 제가요? 전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지금은 거지처럼 사는 거야. 네, 그런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근데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네 앞에 8명의 백작이 없으면 넌 백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내가 9명의 역할을 다 해 다 한대 그러면 한 사람이 너를 네가 없으면 되는 거네 첫 백작이 사고로 죽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 나머지 7명만 죽이면 욕심이 나는 거지 뭔가 또 딱딱 생각이 바뀌었구나 궁금하다 그러니까 나는 해줄 수 있어 와 총군형이라는 노래 내 아리아 중에 이제 총군형 총을 얘가 대영제국을 위해서 싸웠던 그 총이야. 아. 총을 잊지 못해. 이게 총을 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안녕 잘 있어 네 나의 총군형 널 보면 내 마음이 울컥해 시간은 멈추 언니 왜? 잠깐만 몇 사람 먼저 아씨 아니야 나 아 진짜 너무 좋아서 그랬어 야, 야, 이 자리가 그런 자리야 미웃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야 총군형 했을 때 다른 생각을 좀 했거든 똥군형 생각 왜냐면 우리가 그럴 때야 소리 좋아서 그래 너무 잘해서 그런 거야 근데 여기를 왜 이렇게 떨어 얘는 원래 그래 약간 그래 부끄러우면 얼굴도 가리고 얼굴 떨고 이렇게 해. 저 죄송한데 30년 만에 봤다 그랬는데. 오랜만이다 진짜. 아직도 그대로구나. 아니. 아 그러면은 상훈이하고는 처음 뮤지컬을 처음 만난 거예요? 네 처음 봤어요. 잘해줘요?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처음에는 주시고. 근데 진짜 상훈 선배 그런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 되게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요. 그치. 그쵸. 맞아. 제가 끼가 넘쳐나. 멋있는 말도 해주셨어요. 어떤 말? 쑥 와가지고. 제가 막 낯도 많이 가리고 이러니까 너 내 앞에서 쪽팔려야지 관객 앞에서 쪽팔릴 거야? 막 이러고 그런 얘기는 이제 예전부터 많이 들었어 쪽팔려 그냥 우리한테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야 멋있다
근데 뮤지컬룸에 말 그대로 연극이랑 다르게 음악이 있어야 맞아요. 노래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치. 그러니까 달라. 연극은 말이야, 형. 연극은 대사 까먹거나 그러면 애드립을 때울 수 있어. 안 돼. 근데 뮤지컬은 음이 가고 있어. 딴딴딴. 근데 그걸 애드립으로 못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예 안 돼. 그리고 나도 애드립 잘하지만 나 후배들한테도 야, 다 애드립을 하는 거지. 이렇게 막히고 그러는데 내가 정작 다 한 거야. 딴딴딴. 가사가 갑자기 근데 이렇게 이렇게 아, 그러면 정신 나가는데 다시 틀어달라고 하면 안 돼요? 합이니까 합. 아, 그거는 애드립으로? 아니 기분 노래로 해야지. 해봐요. 시작. 기분 좋아 날아갈 것 같아. 근데 이걸 놓쳤다는 거야. 그 순간을 기분 좋아 날아갈 것 같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것 같아. 멈춰! 멈춰! 멈췄어. 멈췄어. 음악을 멈춘다고? 아무래도 난 음악 멈추라는 거죠. 멈췄어. 아, 무반주로? 무반주로? 그치. 멈추게. 멈췄어. 엔진 상황이니까. 멈춰! 음악 감독이 센스 있게 멈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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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멈췄어. 아무래도 난 박자를 놓친 듯한 것 같아. 여러분들이 이해해 준다면 다시 시작해 볼게. 큐! 그러면 이제 관객들이 앞에서 아유. 일어난다, 일어나. 나갑시다. 아, 진짜? 진짜 그래. 아, 난 얼마 전에 그거 릴스를 보는데 그거 있지 않아? 뭐? 망했어, 망했어. 이거 뭐 있지 않아? 아, SNS. NG컷, NG컷. SNS. SNS에서 뮤지컬 코너 뭐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딱 하면은 빰 소리 나고 조명도 땅 이렇게 와야 돼. 아, 근데 하면 빰! 이러는 거야. 엇박자로. 다시 한번 딱 했는데 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늦게 했더니 먼저 빰! 빰! 망했어. 하나도 안 맞아. 빰! 마지막으로 맞았어? 안 맞았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로가 빰하고 나와야 되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안 맞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망했어. 그것까지도 다 안 맞았어. 나 입으로 그렇게 한 건 줄 알았어요. 아, 영상을 봤을 때. 완전 NG. 와, 완전 NG. 상훈이가 진짜로 당황했을 때 그 웃음을 알아. 아, 당황스럽더라고. 당황스럽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게 더 웃겨. 사실 당황했을 때가 오히려 감사하지. 그런 날은. 그런 날은 오히려. 축복받은 날이지. 너무 감사하다. 아, 그래서 범아. 그래서 범아. 범아,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오랜만에 TV 나오는 거 아니었는데? 예능 나온 건 거의 예능은 그쵸. 그때 이제 구미호전 때. 네, 맞아요. 와, 그게 결혼했다는 얘기 있던데. 결혼했어? 아직 안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없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옆에서 믿는다, 믿어요 보통. 중요한 건 우리 은지 양 팬이라고. 오, 네. 정말요? 너무... 어제도 지락실 보고. 감사해요. 근데 나이대가 서로가 괜찮은 나이대인 것 같은데? 저 33살. 제가 36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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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고만 딱 논다는 3살 차이! 오 마이 갓! 인지 괜찮아요. 아, 얘는 아니, 나도 그러니까. 오빠랑 3살 차이야. 3살 차이가 그래. 괜찮아요? 근데 은지가 오히려 범 동생을 안 좋아할 수도 있지. 왜? 아니요, 좋아하는데요. 아니요, 좋아하는데요. 목소리 뭐야? 근데 사실은 은지야, 얼굴이 또 이렇게 호감면은 좀 좋더라고. 그러니까요. 지금 남편분이 막 나쁘진 않아. 지금 형님 인물도 좋으시고 키도 크시고 매너도 좋고 키도 크고 그래서 딱 자다가 이렇게 옆에 보잖아. 그냥 등 돌리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냥 한번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보려고 노력을 하지. 노력하지. 진짜 멋있는 게 프로그램 새로 시작하면 형님이 와서 막 연기자들 밥도 다 사주시고 되게 매너 좋아. 그러니까
좋아. 은지가 되게 싹싹하고. 어, 갑자기. 그리고 소개팅 자리가 됐구나. 나는 왜냐면 얘랑 연극을 하면서 그때는 은지가 막 이렇게 춤추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때 뭐 뭐지? 코미디 빅리그. 코미디 빅리그 하고 할 때야. 맞아요. 근데 나는 얘가 잘 될 거라고 믿었어. 딱 느낌이 있었어. 고나 이상형. 어 이상형. 우리 다 얘기했어. 그래. 이상형. 너는 뭐 일단. 저희 쪽 일이 워낙 불규칙적이다 보니까 맞아요. 이해해 줄 수 있는 그거를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성격 말고 성격 말고 외모만 외모만 외모요? 성격은 재미없어 방송에서 재미없어 외모야 외모 외모 딱 어, 이 정도 스타일이면 난 너무 괜찮다 아 전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걸을 때 키가 맞는 여자 아? 어, 아 자기보다 작은데 야 신발 이런 거 신으면 되지 작은데 야 신발 이런 거 신으면 되지 야 신발 이제 그게... 12cm 이런 거 신으면 되지 라기보다 뭔가 몇 센치다라기보다 서봐야 나보다 아 예를 들면 설마 네. 은재 서봐봐 키가 어떻게 되신대요? 어, 아니 자기가 어, 섰을 때 보셨는데요? 균형이 맞아야 된대 키가 어떻게 돼 말씀해 보세요 아니 키가 어떻게 돼 말씀해 보세요 아니 어, 충분히 괜찮은 제가 좋아하는 네 좋아하는 키예요 네 좋아하는 키예요 진짜로 네 좋아하는 키예요 아, 좋아하는 키라고? 머리가... 네, 좋아하는 키예요. 아, 진짜로. 범희 씨. 진짜로. 범희 씨. 범희 씨. 머리가 어깨에 닿는 그런... 딱 좋네, 딱 좋네. 키가 딱 좋네, 범희 씨. 내가 섰을 때... 네, 내가 안정감이... 아이 씨! 아이 씨! 오셨어요? 아이 씨, 어디 계셨어요? 아직 계셨어요? 아, 아니, 가세요, 정리는 같이 하고 가야지. 얼마나 좋아! 진짜로. 아, 어? 어? 아, 뭐라고. 어? 어이, 장. 어, 깜짝이야. 무슨. 어, 많이 변하셨네. 얼마나 좋아! 여보! 어? 어? 아유, 아유 어려워. 어, 예, 안녕하세요. 어, 깜짝이야. 장혁 씨가. 어, 형님. 어, 형님. 죄송합니다. 야 우리 또 다 너도 부르면 당연히구나 아 그럼요 형 아니, 스케줄이 많구나 그러니까. 내가 부르는데 아니 근데 형 얘는 나도 부른 적 없는데 뭐, 어떻게 나왔어 형이 어. 저를 부를 수 있는 건 형님만이 아닙니다 아 은지가 또 아 그랬구나 네. 일로 앉아 제발 받아 미안해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해줘요. 아, 이제. 어우, 야, 너무 반갑다, 선우가. 잠깐 결혼 축하해. 네, 아, 형님. 아니, 왜냐면 더 반가워했어야 되는데, 네. 장혁 씨가 금방 온다 만다 했었거든. 그래서 울려가지고 왔다 했는데 그 타이밍에 네가 싹 들어왔어, 지금. 어딜 가나 이렇게 저는 이렇게 발을 헛딛네. 혁용은 왜 갑자기 또 온다 그러신 거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죄송한 인사 다 드렸지? 네, 안녕하세요. 유일하게 박범 씨를 많이 좋아해. 아 범이 형. 어 취향이 되게 독특하시. 여기서 또 겉멋 부리고 갔죠? 좀 어깨가 잔뜩 올라와 있었을 텐데. 너무 제가 너무 좋아해요. 아무래도 엄청 거들먹거리고 다니더라고. 자기 김희선이 나 좋아한다고. 아니 이선이 우리... 누나라고도 안 하고 김희선이 나 좋아한다고. 어 그렇게 네. 저를 친하게 생각해요? 네, 네, 네. 어, 범이가 엄청 좋아하더라고. 아니 우리 같이 프로를 해서 네네네 아 진짜? 어, 호동이 오빠의 사랑을 받았던 네 뭘 했어요? 그때 호동이 형 그 토크먼 아 우리 같이 했어 재성아? 아우 옆에 있었잖아 아 진짜? 왜 저래? 형 그거 한 적 없는데? 같이 했잖아 오빠 나 토크먼 한 적 없어 소시오패스도 아니고 왜 저래? 아 호동이 형 있었죠? 그래서 아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근데 여기는 원래 이렇게 다들 각자 얘기하는 네네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렇게 방송을 합니까? 네 아무데나 형 아 여기 앉으셔도 돼요 여기 여기서 제가 어. 따로 상 맞아서 저렇게 그래. 앉아서 먹어 어떻게 지냈니? 다들 잘 지냈어? 야 되게 오랜만이다 아, 얼굴이 좋아졌네 여기 거지 초대하는 거야 뭐야? 아 저기 양파 나 그냥 술 먹고 온 걸로 해서 이거 반려견한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야, 야, 너무 잘해. 어딜 가나 나는 이런 대접을 해.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아, 아니, 아유, 아까 선배님. 어, 야, 은지야. 아, 역시 잘한다. 역시 잘한다. 야, 역시. 야, 우리 황영. 어, 선배님, 아 이거는 맥주 안 드시니까. 어. 은지야, 우리 선물 줘야지. 웰컴 아, 플라워. 선배님. 어. 아. 웰컴 플라워예요. 어. 이 분홍 장미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아, 너 눈에 지금 장난기가 가득하다.
뭐니? 사랑하는 은지야, 뭐니? 당신은 묘한 매력을 지녔군요. 아! 아! 아, 진짜 묘하다. 형, 나는 은지가 너무 좋아요. 아~ 선생님에서 그 손가락에 꽂는 사랑을. 아, 이거 그러니까 둘이 아~ 그러고 있으니까 둘이 네. 특코씨 같아 지금. 저희들이 지금 게스트로 한교 신두시 부부 같죠. 세상에. 아, 그러네. 옷 색깔도 비슷하네. 너무 사랑하는 내 후배. 실제로 제 남자친구 역할로 코너도 많이 하셨어요. 저 스미스 이후로 얼굴 화장 일부러 이렇게 하얗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에요, 형. 원래 하얘요. 지금 스케줄 끝나고 바로 오다가 얼굴이 너무 망가져 있는 거야. 우와. 그래서 리터치만 살짝 받고 오는 길에 들렸다가 바로. 아, 근데 오늘 눈썹이 되게 예쁘시다. 옆에서 봐봐요. 눈썹이 거의 소 눈썹이죠. 소. 동물 소. 와, 진짜 눈썹도 봐봐. 와, 봐봐. 진짜 기긴 해요. 약간 좀 외국인 피가 있어. 그러니까. 애기들 애기 엄청 예쁠 것 같아, 애기. 애기들 애기 너무 예쁘죠. 그치? 어? 애기 낳았어요? 네, 저는 두 명 있습니다. 오. 아, 네. 몇 살이에요? 저는 7살, 그다음에 이제 4살, 아들하고 딸 이렇게. 제가 선배님 아드님 돌잔치에서 트월킹을 쳤거든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제시가 개그우먼이세요. 제시가 개그우먼이세요. 개그우먼이에요. 원래. 네. 네. 그러면은 상엽이랑도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네. 상엽이도 진짜 오랜만에 그치? 봤죠. 나 결혼식 때. 결혼식 때. 다 친하고. 네. 오늘 어쩌다 보니까 진짜 그래 다 서로서로 알아서. 답이나 외쳐주세요. 그리고 일어서서 해주실래요? 아, 왜 또 뭐 이런 꼰대 문화가 아직도 이런 꼰대 문화가 더빈아! 한대!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진짜 정신없는 아 근데 너무 좋다, 즐겁다. 저 직접 들었어. 코미디 프로 진짜 많이 저는 그 경영 아 경영자들 경영자들 아 그 콘텐츠를 좋아하시는 저는 그 구독해요. 오 정말요? 구독자요? 네, 요즘 쉬시더라고요. 아 저 살짝 목이 좀 아파가지고 아 너무 많이 해서 아 그래서요? 네, 그 국내 예예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한데 그게 문제겠죠. 거기까지는 또 거기서 지저분하게 토크 가실 거면 저도 시작하겠습니다 형님. 제육 먹어라. 네 제육 먹어. 근데 선배님 서초구 특집이어서 저 선배님이 이사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까 전화해봤어요. 진짜 소름 돋는 게 세상에 너 저쪽이었잖아 김포 쪽에. 원래 마포 아니었어? 상암 아, 김포는 8년 전에. 아, 상암은 언제? 우리 8년 만에 보는 거니? 무섭네 형님. 아영에서도 얼마 서서 보고 아, 어디서부터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겠어. 지금 김포면 8년 전이고 상암은 6년 전이지. 아 그랬구나. 마포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사 온 지 한 달이 안 됐어. 진짜? 2주 조금 넘었어요. 서초. 네. 네, 서초. 아 서초 어디? 서초 어디로 쪽이에요? 예? 네? 서초 어디로? 어디 쪽? 반포? 서초동, 서초구 어디? 아 뭐 주소를 말하면 아니야 동네. 서초구도 뭐 설해마을 있고 여기 많이 많잖아. 아, 여기 좀 지저분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가지고 집 주소를 캐길래 고속터미널 근처. 고속터미널 근처. 좋은 동네, 좋은 동네. 반포 아파트 많은데 거기. 근데 그 동현 씨도 그쪽 아니세요? 반포 쪽? 네 반포 완전 그러면 완전 근처 가까운 동네인데. 유치원도 다 바꿨겠네 그러면. 예. 같은 유치원 아니야? 아니 유치원 어디로? 어디? 근데 신상을 이렇게 터는 프로그램이 있나? 아니 뭐 또래가 같아서 둘째가 우리 둘째랑 나이 똑같네.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엄마들끼리 친했나니까 100% 키즈카페 주말에도 만나고. 오 맞아요. 자주 가는 데 있어 두 군데. 어디요? 네, 여기 반포 네. 고속도로 언덕 여기. 서초구가 아이 키우기 너무 좋은 도시가. 아 애기 생각하면 거기서 애기들 패턴에 맞춰가지고 도시가 다 움직이던데요. 서초가요? 네. 그래서 자전거 타고 한강 나갔다가 10시에 불 다 꺼버리는데. 너 계산 안 하고 타서 그래 그거. 아, 제 거예요. 와, 나 깜빡하면 그냥 듣고 올릴 뻔했어. 따르릉으로 생각하셨나 봐. 따릉이. 따릉이. 고마워. 이런 게 인간미가 너무 좋아. 한 글자씩 들리는 거. 고마워요, 집어줘서. 네. 형 집이 어디예요, 그럼? 정확히? 반포.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아, 반자? 너는 어딘데? 나도 얘기해 줄게, 너도 얘기해. 싫어요. 형 신상 털었으면 됐지. 아니, 난 몇 턱까지 안 물어본 걸. 아니, 반전세야, 동현이. 동현이 반전세야, 진짜. 반전세까지. 잘됐다. 나 전전세. 전전세야. 그 신혼여행 썰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선배님 신혼여행 썰. 아니, 제가 술을 이제 못 먹어가지고. 별거 아니에요. 술 못 먹어가지고 신혼여행 첫날 와인.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어요, 와인. 분위기 잡고. 와인을 따라서 이렇게 둘이 짠하고 먹고 다음은 이제 아내를 안고 침대에 이렇게 던지고 기억이 안 나요. 와인을 먼저 타고 던지고
많이 드신 거예요? 술을 제일 못 마셔요.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오늘은 안 되겠다. 오늘은 안 되겠다. 해변을 나갔어요. 해변을 나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 뭔가 우크렐레 소리 들리고 하와이 자메이카 분위기에 안에서 외국인들 막 술 먹고 막 해 막 하고 있고 같이 춤추자고 하고 근데 춤은 안 췄는데 거길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다시 됐다 오늘이다. 그리고 가서 쌈밀이 있더라고요. 전 그 술이 유명하다고 해서 먹어야 된대요. 그것도 그거를 이거 다 하고 막 싹 먹었지. 그러고 또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때 부축하고 또 집에서 그래서 3일을 날렸죠. 3일까지. 자기 주량을 알 거 아니야. 그 몰랐어요, 저도. 저도 몰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몰랐어요. 모를 만큼 술을 안 드시는 거지. 진짜 왜 그런지 그래서 검사도 받아봤는데 그게 아예 효소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구매하는. 재성 씨는 아마 혹시 놀이기구 잘 못하시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오, 못한다고 하니까 아, 선천적으로 이런 사람이 좀 있다고. 놀이기구랑 그게 상관이 있어요? 예. 여기 쪽에. 근데 술 잘 마시는데 놀이기구 잘 타요. 아 진짜로요? 응. 그죠 놀이기구 잘 타죠. 너무 잘 타요. 저도 엄청 잘 타요. 번지점프도 하고 막 이래요. 오, 맞아. 오, 언니 안 무서워요? 응, 안 무서워. 아니, 앞으로도 하고 뒤로도 하고 막. 오! 너무 좋아요. 와 대박이다. 야 진짜로 너무 강심장이다. 귀신 이런 것도 안 무서우시죠? 아 저는 안 무서워. 제가 더 센 것 같아요. 귀신도 안 무서워. 멋있다. 놀래는 것도 잘 안 하시고 그냥. 놀래는 거랑은 상관없는데 아, 귀신 뭐 놀이기구. 어두운데 막 이런 거. 무서워 혼자 잘 때도 마음 무섭고 저는. 한 번만 있다 그래요 계속 물어봐요. 아니 나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끔 한 번 스찜 이렇게 얘기해 혼자 잘 때 불 켜고 이런 거 안 하고 저렇게 썸 잘하는 형 귀신 엄청 좋아해요 진짜. 전 집이 어두우면 안 돼요. 왜요? 집에 모든 공간이 어 진짜? 잘 때 겁 네. 많아요. 아니 그래서 겁이 많아. 아, 그래서 무드룸 같은 게 있어요. 네. 저는 공기청정기 그 빛도 없어야 돼요. 오 아, 진짜? 아예 빛이 없어요. 네. 장혁 씨 만나면 꼭 묻고 싶은 거 있었어요. 어떤? 그 어? 왜 그때 왜 내 전화번호 안 물어봤냐고? 아, 그 정말 많은 분들이 장혁 씨 성대모사를 하고 싶은 분들 많은 분들이 장혁 씨 형님 성대모사를 하는 데까지 누나 얘기했어요. 그다음 기분이 어떤? 기분이 어떤 거냐? 그걸 그렇게 물어보는 거지. 기분이 어떠세요? 좀 죄송해요. 근데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실지가 근데 본인이... 진짜 이거 코미디언으로서도 되게 너, 궁금한 거네요. 너도 그 선생님 뭐라 그러셔? 좋아하세요, 경현쌤? 아니야. 안 좋아하세요? 처음에 봤을 때 야, 너 나 따라하지 마. 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아, 진짜요? 오. 근데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싫은데.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아, 깨졌구나.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 뭐 이제 상혁이도 있지만 그 좀 이렇게 재밌게 해주는 식의 어떤 또 캐릭터가 또 생기더라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굉장히 또 재밌고 같이 즐길 수 있는데 한편으로 조금 씁쓸한 부분은 뭐냐면은 저는 사실은 이 대사를 하기 위해서 그 공부를 좀 이 캐릭터에 맞아. 되게 많이 해서 들어갔을 거잖아요. 맞아. 어떤 그 신의 어떤 정서랑 이 캐릭터가 또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게 약간 희화되는 듯한 느낌에서는 조금 아쉬울 때가 좀 그렇지. 왜냐면은 성대모사는 재밌고 살리게 하려면은 네. 더 세고 더 강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애기들도 센스 있고 막내가 이제 9살. 오 네. 그러시구나. 큰애가요? 18살, 둘째 17살. 그니까. 정말. 아 근데 애가 크면은 형 좀 덜 힘듭니까? 현실 고민이다. 아니, 나 진짜 이거를 미래를 모르겠어. 고민이 현실 고민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제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달라지지. 또 이렇게 또 다른 고민에 새로운... 대한 것들이 또 이렇게 했다. 기러기 아빠, 아, 막내는 같이 다 지금 없고 그냥. 네네네. 기러기 아빠로. 아. 네네. 거기 또 운동을 또 첫째가 해가지고. 오. 아, 그걸, 어떤 운동? 여기 이제 아, 원래 축구하다가. 골프로 지금 너 생각 있어 동현아 너도 애들? 저도 여러 가지 요즘에 공부 많이 하고 있어. 아니 너 공부하는 거 말고 아이들 누가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 아이들 무슨 소리? 나는 이게 너무 이게 동현이 매력이야. 가끔가다 귀신들이잖아요. 가끔가다가 시즈면 되게 이상한 거지. 같이 공부 아니 같이 공부한다지 같이. 저도 공부하고 아이랑 같이요. 아이도 공부하고. 네, 그 또 뭐 무작정 유학 보내는 게 맞을까 아닐까 뭐 학교 뭐 다 진짜 공부 많이 하고 있어요. 아 형 맞다.
그러면 아기를 만약에 운동시키고 싶거든요. 아직 하나도 시켜본 적이 없는데 뭐 추천해? 근데 네가 추천해 주면 안 추천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돼. 다 해봐서 좋아하는지가 느낌이 와. 그렇게 해주면 안 돼. 처음에 솔직히 아기 때 남자애들은 네. 축구, 야구 시작이에요. 축야, 이렇게 축구, 야구. 딱 해줘야지. 바로 하는 거다. 처음에 그냥 운동, 체력, 체력 네. 위주는 왜냐면 엄마들이 네. 거기서 교류도 해요. 아, 그래, 엄마 말 들어요. 그래야 돼. 맞지, 맞지. 또 애들끼리 어울리는 야구도 팀워. 하고 축구도 같이 이렇게 좀 엉켜서 이렇게 해보는 형은 생각하는 거 태권도를 가리키면 기본 예의를 아, 태권도도 해요. 단체에 가서 인사하는 법. 맞아, 예절. 맞아. 남자아이는 애절. 저는 어릴 때 무조건 배웠던 게 수영. 수영 아, 무조건 인사라고 할 때 어릴 때부터 엄마가 수영을 배워가지고 수영 대회도 나가고 했었거든요. 수영도 배워. 인사도 잘하게 접영으로 가르쳐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네. 애들이 스케이트 탄다면 스케이트 시키고 맞아. 뭐 한다면 같이 시키면 돼. 경험을 또 할 수가 있는 시기였던 것들이 있어. 아, 요즘 고민했어. 고민했어.